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목포 지역 일부 사립학교 비리가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도교육청은 목포 지역 일부 사립학교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된 4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근절 방안 등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포 지역에서도 일부 사립학교 교원 비리가 전라남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립학교의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지난 3월 달에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일부 사립학교로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초과 근무를 조작해서 수당을 타간다는 이런 게 발견이 돼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이제 한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이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인류돼서 지금 목포에만 4개 학교가 그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조작했는 게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총 49명이 무더기로 뭐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어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어떻게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근무했다고 사실 그 수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초과 근무 수당이 이 수당을 타기 위해서 그것도 학교에 근무하신 분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 한 재단에서 뭐 대학과 같이 있는 재단에서도 수백여 개 탈세가 있었고 횡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지금도 그 당시에 횡령했던 그 교육청 재산 20몇 억을 후지로 가지고 있는 사립 재단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어떤 조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고 좀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립학교의 비리가 사실 최근에 이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오래됐고 모든 지역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적발된 것들이 시스템을 조작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수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 또 학교만 그러겠어요. 예전에 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일반적인 공무원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인 비리의 성격들이 있는 반면에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좀 폐쇄된 공간 안에서 조금은 조직적으로 문화 그러한 것들이 허용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사립학교 문제가 좀 그 부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교육계 비리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립학교만 국한해서 보자면 그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지금 전체 사립학교 교육 재정의 50% 이상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아닐 텐데요. 처음에 짓는 비용 정도는 자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당히 장기간에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비용들을 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인 자금으로 투여받았다면 그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라 그 국가의 사회의 어떤 공적 기능으로서의 그 성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좀 인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인식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학교로 가면 더욱 좀 심해요. 그 뭐 굉장히 황제적 독재적인 어떤 그 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제가 있는 광양의 광양보건대학교나 한례대학교 그 유명한 비리사학의 주범 이용하 씨만 보더라도요. 학교 돈을 한 5년, 6년 사이에 자기가 설립한 학교에서 천억 이상을 횡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도 없어요. 재수없이 걸렸다라고 하는 태도가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학교와 관련하여 이런 비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건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설립자가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한 충성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 그들 중심으로 시각을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기 마련이고 내부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 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유인식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의원님, 이렇게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더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변호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적벌 체제로 운영이 되고 또 개인의 어떤 재산 형식으로 재산처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감독도 하고 처벌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사립학교 재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9명에게 교육청에서 정직, 해임, 뭐 감봉, 견책 등을 이렇게 징계를 내렸어요. 내린 것은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를 해라라는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그 교직원들을 징계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교직원들이 이러한 벌에 해당되는 그 죄를 저질렀으니 재단에서 징계를 내려라 했을 때 이 재단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교육청의 어떤 처벌에 맞게 징계를 내려주면 좋은데 재단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가족들이거나 적벌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사 해임을 하라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우리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교육청에서 강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학비리 등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적 조치가 우선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법 규정을 우리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그 법적 조치의 범위가 정해질 텐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기득권층에서 이 사학에 연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 정치판.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학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이명박 박근혜를 포함을 해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광화문에 나오고 40여 일간 막 밤새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들에게 그거는 거의 자기 재산상 이익을 지키는 사활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도 그 국회의원들 중에 사학 재벌들이거나 또는 그 가족들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 이들에 의해서 사학법 개정이 굉장히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법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철저하게 그 맥락을 보면 그냥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 걸로 인식을 하는 정도에 그쳐 있어요. 이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법이 그렇고 대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지금 이번에 발각된 시스템을 조장해서 그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수령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누가 가담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해서 처벌이 가능할 건데 우리 수사기관의 태도도 또 학교에 대해서는 또 좀 원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를 여기도 동일하게 들이대서 좀 강도 높은 처벌을 해주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좀 바람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부패된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한 국가에서 특히나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유럽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공립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사립이 훨씬 많죠.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개발 도상에 있는 어떤 시기에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돈 있는 너희들이 학교를 좀 지으면 너희들 권리를 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OECD 경제대국 11위를 다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사립학교의 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학교의 형태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에 국가가 좀 더 많이 관여하고 국가의 돈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이대로 놔두고는요. 그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국공립화도 좋고 좀 더 많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좋고 어떤 행태로든 교육이 특히 사립학교에 있는 이 영역에서 교육의 공공성들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교육에 조금 더 국가가 관여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국공립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학 비리 대학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금 퇴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디지만 그래도 몇 개의 대학들이 지금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당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소송 과정에서 또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TF팀이 이미 구성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TF팀이 사실 단장입니다. 단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해 주 대신에 그 사학재단의 이사 중에 몇 분의 1을 우리 관선에서 파견하고 또 채용 같은 경우 가장 심각한 게 인사비리거든요. 그래서 교사나 교직원 채용 시 이걸 재단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전남교육청에 위탁하면 우리 공교사처럼 우리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사학이 근무하는 형태의 이게 공영형 사립학교인데 이걸 재단에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공영형 사립학교를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인 지원을 정말 확대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학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전입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학들이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만약에 공영형 사립학교를 전환하게 되면은 교육청에서는 법인 전입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학들이 여기 호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시도하고 있는데 잘 시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상피제 도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서울에서 시험지 유출 문제가 나오면서 상피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를 강제하는 특별한 규칙이나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상피제 관련해서는 뭐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고 또 상피제는 아닙니다만 지난해 우리 목포 지역의 목 고등학교에서 그 시험지 유출로 큰 전국적인 어떤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남교육청에서도 상피제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장성훈 교육감이 지난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에는 강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인사 규정을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사 규정을 전남교육청 바꿨습니다. 동일 학교에 동일 교사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사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면 그 교사는 그 학교에 배치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거의 41명의 학생들이 사학에 지금 같은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공고를 했지만 사학에 계시는 교사나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원을 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학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등학교에 그 교사의 자녀가 오면 그 교사를 같은 재단에 이제 중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장 안 되는 이유는 사학의 어떤 교사나 재단의 인식이 빨리 전환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피제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씁쓸하고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기본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을 텐데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시험지를 갖다 보여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자기 자식이 아니면 다른 행태로는 안 그럴 것인지 친구 자식에게는 안 갖다 줄 것이며 또 돈을 받고 갖다 주리라는 그런 건 없는 것인지 사실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워낙에 우리 사회가 조금 각박해지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이 반칙을 써서 내 자식이 좀 실제보다 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신뢰의 바탕을 둔 그러면서도 내 자식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력의 상승보다는 상대방의 반칙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혜란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적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피제 도입이 강조되고 막 하는 것들이 굉장히 씁쓸하고 저는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안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현실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럴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인 통제 수단들이 많아지고 그 감시 수단들이 많아지면 상피제 아니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혜경 의원님께서 상피제 도입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이게 사립학교에 강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를 하시는 건 그만큼 그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통제가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통제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걸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도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단지 상피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전남이 이제 2학기부터 전교육, 이제 전학년,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고1, 고2, 고3까지 2학기부터 전원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서 어떤 자신들의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요. 거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학교도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나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나 똑같이 그냥 운영되고 있어요. 교사들 월급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립사립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더더욱 사립학교에서는 자신들 공공성을 공공의식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고 자신들의 어떤 자율권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공영형 사립학교 형태가 지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공공성을 좀 가져야 하고 그런데도 이제 사립학교는 이제 자율권만 강조하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제 건학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요.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자께서 설립하신 학교니 그 부분에 대한 자율성들이 확보가 돼야 한다. 그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문제는 교육의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동등한 수준의 동등한 학령의 아이들이 확보해야 되는 교육적인 그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적 권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의 기본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다 동등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유지함에 어떤 이념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국가 자금이 투여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 수준에까지 그런 부분에까지 건학 이념 자율성을 강조하는 건 그건 뭔가를 돌려먹겠다라고 하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사립학교에서 더욱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 게 맞다. 근데 국가 지원은 다 받고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도 맞지 않고 실제로도 맞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비리를 그 감싸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사학 TF팀에서 결론 내린 것 중에 그러면 가장 큰 사학 비리 원인은 무엇인가를 내렸어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인사권입니다.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작용. 그러니까 사학에서 입맛에 맞는 교직원을 채용하면 계속해서 같은 어떤 부정의 고리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 채용을 우리 도교육청에 위탁을 해라.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학재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의심받지 말고 교사나 교직원 채용 시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채용입니다. 이렇게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학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 세금으로 운영된 공공재는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철저한 관리 당국.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 이 두 가지가 호흡을 잘 맞추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립학교의 인식 전환과 또 위탁 채용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이런 사학 비리가 근절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사립학교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개선책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과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촉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